곧이어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국제 소포에 대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. 전국 곳곳에서 수상한 소포에 대한 신고가 1,000건 가까이 달했습니다. 소포의 발송지는 대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주한대만 대표부는 대만은 경유지일 뿐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. 이 배우를 보면 왠지 금방이라도 속사포로 사투리를 내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시원한 미소만큼이나 인간미 넘치는 배우 정우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 소개가 좀 웃음이 났나요? 아니요.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